지금은 학급 지금 제가 책을 좀 많이 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최재천 교수라는 분의 강연을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책을 100권을 넘게 쓰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내가 좀 교만했구나 지금 되돌아보고 있고요. 그렇다면 제가 출발한 것들이 좀몇 가지가 있어요. 그 타이포셔널이라고 문자 영어 글자를 통해서 의미를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라이프 스킬 제가 교실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 삶의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생각하고 그걸 학습지로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 책이 나오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 책은 나왔습니다. 초등에서 학부모 상담법까지 나왔어요. 제가 쓰고 싶었던 책인데 근데 교사 간의 갈등 해결법 이 책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. 상당히 예민한 문제겠죠. 그러나 이거는 꼭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책이기도 합니다. 왜냐면 학부모 학생보다 오히려 동료 교사가 더 동료 교사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뭐 중간 관리자 혹은 관리자와의 갈등도 있고 그 책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가장 테이머에 되고 싶은 건요, 이런 유명 작가가 아니라 놀기의 달인이에요. 잘 놀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저의 이 삶을, 행복한 삶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습니다.